여야 각 정당의 대선 경선에 참여한 예비 후보들을 지지하는 선언이 최근 경남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울경 경선 일정이 다가오는 데다가 코로나19 탓에 대선 경선이 대리전 양상까지 띄면서 새 과시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지난달에 이어 다시 경남을 찾은 민주당 이낙연 예비 후보. 때마침 경남 지역 장애인과 여성, 청년, 노인 등 만여 명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 9일 경남의 지역위원장 5명이 지지를 표명한 데 이어 이달에만 두 번째입니다.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를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의 의지와 위대감을 이낙연 후보에게서 확인하였음을 선언합니다. 같은 시각 국립 3.15 민주묘지 앞에서는 창원 마산 지역 전현직 시도위원들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에 동참했습니다. 불의에 당당하게 맞선 윤석열 예비 후보만이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적임자라고 보기 때문. 지난달 경남 지역 교수 연구자와 전현직 시군 도의원 등이 민주당 이재명 예비 후보 지지 선언을 했고 경남 보수 단체들이 국민의힘 홍준표 예비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국민 경선이 대리전 양상을 띠면서 예비 후보들마다 지지 선언을 통한 새 가시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각 정당마다 독주하는 예비 후보가 없다 보니 지지 선언을 통한 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또 대선 직후 지방선거가 치러져 전현직 의원들의 줄서기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각 당의 대선 후보가 정해지기 전까지 예비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